제 옆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손 닦는 화장지입니다. 물론 병원에도 있죠.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쓰는 화장지에 화학물질인 형광증백제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제지 회사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납품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기호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화장실입니다. 사람들이 쉴새 없이 손 닦는 화장지를 사용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손 닦는 화장지를 수시로 사용합니다. 대학병원 네 곳에 비치된 화장지를 걷어온 뒤에 무형광 화장지와 비교해봤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다 하얀 색깔의 화장지인데 네, 끄세요. 자외선을 비추자 아무 반응이 없는 무형광 화장지와는 달리 병원에서 가져온 화장지는 모두 하얗게 도드라져 보입니다.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형광증백제는 종이를 더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화학물질입니다. 장기간 인체에 사용될 경우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학자들은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티슈의 경우도 당연히 형광물질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환자나 특히 상처 부위에 사용할 경우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가 취재 결과를 알리자 해당 병원들은 모든 화장지를 무형광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광물질이 들어있고 등등 이런 거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런 걸안 하겠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었던 거죠. 화들짝 놀란 병원 측과 달리 화장지를 만든 제지 회사의 반응은 덤덤합니다. 재생법을 사용할 때는 아무리 재생 과정에서 그걸 세척하더라도 금미경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를 뭐 설명했냐 안 했냐 이것도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설명 안 되는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당용이나 가정용처럼 입에 직접 닿을 수 있는 화장지에선 형광증백제가 절대 검출돼서는 안 되지만 손 닦는 화장지는 형광증백제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화장지까지는 저희가 이제 관리에 대상 범주에는 안 넣은 것 같아요. 기술 표준어는 미용 티슈나 면봉에서도 형광증백제가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형광증백제가 유해 물질이라는 점은 인정한 만큼 손 닦는 화장지에 대해서도 서둘러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SBS 조교입니다.